자, 근데 과연 미사모찌가 진짜 한국인이 보기에도 한국인으로 착각할 수 있는지 트와이스를 전혀 모르는 진짜 1도 모르는 한 분을 모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과연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외국인 멤버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사모찌와 최영양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미사모찌와 최영양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아, 나 이름 뭐하지? 이름을 바꿔야 되다니? 가명? 네. 가명 뭐하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괜찮지. 정했어, 이름? 그래. 너 그 사람 이쁘다 그랬잖아.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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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영이에요. 모나영이에요, 모나영. 자, 갑니다. 자, 도와주실 어르신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저희도 처음 뵙는데. 진짜.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시죠, 어머니. 자, 어머니 들어오시죠. 네, 좀 해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제가 바로 정현정이죠, 어머니. 네, 대표입니다. 아이, 그냥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네, 조금 어머니, 여기 앉으시죠. 네. 자, 어머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왔다고. 그냥 왔다고. 그냥 왔다고. 어머니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 연희동에서 왔지 뭐. 연희동이요? 응. 아, 연희동에 살고 계시는? 예, 응. 네, 우리 네. 여사님. 어머님, 이 친구들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 친구들 누군지 아세요, 혹시? 글쎄, 다 각성받지네. 얼굴 다 다르게 생겼는데. 네. 어머니, 뭐 하는 친구들 같으세요, 어머니? 대충 봤을 때 뭐 하는 친구들 같다는 뭐. 글쎄, 뭐라 그럴까? 뭐. 출연하러 온 사람 같기도 하고. 예, 출연하러 온 사람. 출연하러 온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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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가수예요, 가수. 가수들이요? 예. 네. 네. 어머님 그 연습 때 보면 이미자 선생님이나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 나도 이미자 팬이라고. 아유, 그럼 여기지. 네.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분 나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우리 어머니. 자, 어머니들 잠깐만 나와주시죠. 편하게 그냥 네, 보시고. 네. 여기는 한국인 멤버하고 외국인 멤버하고 섞여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봤을 때 한국 친구는 누구고 외국인 친구는 누군지 일단 우리 어머님의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도록 네. 자기소개. 1번 친구부터 할머님을 보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짧게 좀.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짧게. 안녕하세요. 임미나라고 합니다. 그럼 자, 임미나 아버지 고향은 어디요? 자기 소개만 일단 그걸 말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임미나라고 합니다. 임미나 예. 친구예요.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예. 궁금하시죠. 어머님 마음도 주시고. 아, 예. 2번 친구 안녕하세요 유정연입니다. 유정연 친구. 예. 네 안녕하세요 박지효입니다. 박지효 친구. 자, 4번. 안녕하세요. 저 주희입니다. 주희. 주희 친구. 자, 5번 친구. 네, 안녕하세요. 이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나영입니다. 이나영 친구. 자, 어머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머니? 근데 말하는 거 음량에서 조금 좀 틀려요. 그렇죠. 야, 역시 우리 어머니. 맞아요. 역시 우리 어머니. 그럼. 네. 어머님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몇 번 친구 또 외국인 친구 같으세요? 말 들어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4번. 4번 친구. 4번 주희 친구. 주희 친구가 네, 아까 외국인 친구 같다. 친구 같다. 자, 그러면 어머님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저희가 노래를 한 소절씩 들려드릴게요. 가수들이니까 네. 본인 파트들을 어머니 불러줄 거예요. 자기 부부. 네. 잘 들어보시고. 예. 자 우리 그 이나영 씨부터 할까? 그러면 이나영 씨부터 할까? 나영이부터 하자 나영아 나영아 준비됐지? 나영이부터 할까? 시작 나영이 왜 얼굴 빨개졌어? 나영이 왜? 나영이 왜? 나영이 뭐? 아, 네. 시작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 아아 아. 나영아 나영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왜 그래 나영아 나영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당당하게 불러 가수니까 나영아 일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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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일어서서 어머니한테 불러 나영아 어머니 앞에서 시작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 아.
어머니 잘 들으시면 네. 느낍니다. 잘하죠 어머니. 되게 유명한 가수예요. 잘한데 나영아. 나 우리 주희 친구. 주희 너 일어나. 네. 자 어머니 보세요 주희. 네? 우아 우아 하게 만들어줘. 어머니가 다 잘하네. 잘하죠. 잘하죠 어머니. 근데 여 중에 이제 외국인 친구가 네. 있어요.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아 들으셨죠 어머니 샤샤샤. 예. 네? 다 잘하네. 다 잘해. 네. 그냥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자 정윤양. 다 잘하기 네. 때문에. 이번 신곡으로. 예. 네? 수익 있게. 네? 시작. Fancy. 오? 아주 외국 노래를 부르니까 또 외국 노래죠. 외국 사람 고르죠 어머니. 예, 예. 예. 자 미나야. 네. 예. 임미나야. I just wanna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대요. 어머니. 예. 어머니나 사랑에 빠졌대요. 어머니. 나 같은 사람하고 늙으려고 사랑에 빠지면 어떡해. 젊은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어머니 좀 노래까지 봤는데 어떻게 좀 마음이 좀 바뀌었나요? 예. 노래 소리 들어보니까 또 네. 틀리네. 또 다르죠, 어머니. 예. 마음이 좀 바뀌었나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저 외국인 친구 같은 느낌들이 있지요. 예.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머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고향이 어디야? 자, 서울이야. 서울. 네. 미나야 2번은? 고향. 2번은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요? 저는 전라도요. 전라도. 어디인데? 예. 전라도 어디요? 여기 어딘데? 전라도. 전라도 광주요. 광주. 예. 자, 3번 친구는? 3번 친구는? 부산이요. 부산. 부산이요. 그 부산 말 좀 쓰는구만. 부산 말 좀 쓴다고 어머니. 아, 어머니가. 어머니 굉장히 날카로워요. 네, 눈이 날카롭죠. 예. 4번. 4번 친구. 저도 고향? 서울이요. 서울 친구. 서울. 예. 서울 친구 같아요, 어머니? 근데 서울 사람은 발음이 좀 같거든. 예. 근데 발음이 예. 그렇지 않아. 아 그렇지가 않다. 양순한 것 같아요. 아 양순하다. 착하다. 착하대. 네. 경기도 사람 같아. 경기도 사람. 경기도 사람 같아. 경기도 사람 같아. 경기도요. 너 경기도 홍보대사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나영이. 나영이는? 네. 저는 제주도에.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많아? 어떻게 멤버들이 고향이 다 다르네요. 그러게. 또 다른 친구는 누구? 6번. 6번은 없어. 6번. 6번은 없어요. 1번부터 5번까지. 6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6번 얘기해요. 6번 친구. 어머니 물어보세요. 6번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6번 친구한테 자꾸 물어보고 싶어. 아, 6번 친구 왜요 어머니? 알쏭달쏭해. 아, 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 명씩 할머니와 네. 손을 잡고 저희가 한국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맞으면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외국인 친구면 어머님을 안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임미나 예. 자 우리 서울 친구부터 6번도 준비하세요. 네. 6번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6번도 준비하세요. 네 저 한국 사람 맞죠? 네 저 한국 사람 맞죠? 임미나라고 합니다. 아버지 고향은 어디요? 궁금하시죠? 어머님 마음도 들지도 않아요. 네. 네, 저 한국 사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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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외국인 친구입니다. 어디에서 온 친구냐고 맞춰보세요. 네. 어디에서 왔는지.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아, 네. 일본의 친구예요. 일본의 친구, 미나라는 네. 친구입니다. 일본 사람도 여동양이랑 비슷해서. 예, 그럼요. 그럼. 네. 자, 이번 친구 전라도 광주 출신. 네. 네. 저 한국 사람 맞죠? 저 한국 사람 맞죠? 안녕하세요, 유정연입니다. Fancy. 오? 아주 외국 노래를 부르니까 또. 외국 노래죠. 외국 사람 맞고 그러죠, 어머니? 예, 예. 예. 저 한국 사람 맞죠? 광주 출신 맞죠?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광주 출신 맞죠? 맞습니다. 네, 어머니 한국인 친구예요. 네, 친구. 예. 3번 친구는? 자, 부산 출신. 한국인 친구와 맞습니까? 저 한국 사람 맞죠? 네, 안녕하세요. 박지효입니다. 고향이 어디야? 부산이요. 그 부산 말 좀 쓰는구만.
저 한국 사람 맞죠? 맞아요. 맞다. 아, 지금 발음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야, 한국 사람이 완벽한 한국 사람이다. 완벽한 한국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 친구입니다. 예, 오늘 외국인 친구입니다. 참 이쁘게 생겼다. 네, 내가 외국인 친구예요. 잘못 짚어서 미안해. 아닙니다. 자, 자, 우리 주희. 주희. 이렇게. 당연해. 저 한국 사람 맞죠? 저 한국 사람 맞죠? 저 주희입니다. 4번 주희 친구. 아까 외국인 친구 같다. 저도 서울이요. 서울 친구 같아요, 어머니? 경기도 사람 같아. 경기도 사람. 경기도 사람 같아. 경기도 사람 같아. 저 한국 사람 맞죠? 저 한국 사람 맞죠?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주희 씨, 죄송합니다. 예, 예. 주희 씨는 아닌 것 같고요. 예, 4번 친구는 외국인 친구가 맞습니다, 어머니. 정확하게 보셨고요. 자, 5번 친구. 예. 자, 우리 나영이. 나영 씨. 나영이. 저 한국 사람 맞죠? 네, 안녕하세요. 이나영입니다. 이나영 친구.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 아. 느낌이다. 잘하죠, 어머니. 되게 유명한 가수. 잘한데, 나영아. 저 한국 사람 맞죠? 맞아. 맞아. 맞습니다. 제주도 출신의 우리 이나영 씨. 반갑습니다. 네. 자, 외국인 친구입니다. 오버 친구다, 어머니. 네, 외국인 친구예요, 어머니. 한국 사람 같이 생겼죠. 한국 사람 같이 생겼죠. 한국 사람 생겼어. 자, 마지막 6번 친구. 예, 이 친구가 저기 발음이 좀, 예. 할머니. 할머니. 저 한국 사람 맞습니까? 근데 왜 사투리 썼어? 다시 한번 헷갈리게 하네. 다시 한번 물어봐줘요, 이거. 왜 헷갈리게 이렇게 그랬어? 저 저, 한국 사람 맞죠? 글쎄. 글쎄요. 하여튼 좀 저기야. 모르겠죠, 어머니. 자, 모르겠다, 글쎄 그랬냐. 예, 모르겠다. 어머니, 6번, 7번, 8번, 9번은 다 한국 친구들이에요. 네. 아, 어머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하니까 어떠세요, 어머니?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야. 아, 우리 어머니 친구들 너무 예쁘죠? 네, 너무나 예뻐. 네, 어머니, 이 친구들 네. 저기 이름은 그룹인데 트와이스라는 그룹이에요. 아, 트와이스. 예, 예, 트와이스. 예, 어머니. 어머니, 우리 트와이스 잘 되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트와이스 그룹 좋아해요. 거기, 응.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머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